100만 원 언더 찾으신다면 집중하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 최고의 할인율 62였으면 좋겠다. 네. 54% 거져주는 거잖아. 거져주는 거지. 54%입니다. 근데 이건 이 기타는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한 20에서 30을 샀어.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거야. 근데 저기 70이 안 돼. 이 기타가. 근데 이 기타는 원래 150이에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어쨌든 한번 들어볼 만한 꿀이지, 꿀.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맨날 추천을 하는 게 초심자 기타 뭐 20만 원짜리면 충분하다. 기타 그쵸? 처음 입문할 때. 근데 20만원짜리로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갈 때 100만원 위로 가라. 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쳐 지나갈 거를 최대한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하게 가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 100만원을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100만원짜리에서 기대하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퀄리티가 얘는 이미 만족이 되고도 남은 기타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68만원에 가져간다? 이건 뭐 땡큐지. 정말 땡큐지. 남는 장사지. 땡큐. 그래서 어차피 50% 이상의 할인율은 우리가 뭐 없던 수요 창출.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살 확률.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데 54%다. 이건 뭐 진짜 땡큐인 거죠. 땡큐예요. 좋습니다. D120C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D120C 리뷰를 했을 때 75.5가 나왔습니다. 스포드 한번 해봤는데 괜찮네. 명함씨는 황골탈태, 저는 길드의 가장 모던한 마호가니, 길드의 좀 못 보던 새로운 면모와 매력을, 그냥 단순히 힘만 좋은 저음전은 그냥 그런 것만 길드의 매력인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다양한 그런 장점과 또 여러 가지 특기들을 요즘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전보도 막 미친 듯이 클 것 같았는데 이게 베이스가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죠. 로즈우드 축구판 전보였는데 괜찮았고요. 네, 오늘도 D120CE 기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가 적용된 가격 68만원이고요. 네, 전장은 106cm고요. 무게는 2kg. 두께가 115mm, 구프레디 뚤레가 78mm입니다. D 드레드넛 컷어웨이 쉐입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아프리칸 상판, 축구판에도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둘 다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4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C쉐입 넥이 올라가 있고요. 올 마호가니군요. 네, 올 마호가니 모델입니다. 그리고 길드 다이캐스트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넛에 다다리오 EXP 16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가 팩토리 세팅이네요. 012 게이지입니다.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격 반지름은 406mm, 스케일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길드 피시맨 소니턴 GT1 픽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소리 좋은데요? 정말 살랑살랑하네요. 소리 좋죠? 이게 68만원이라니 소리 좋아요. 이게 진짜 소리 괜찮은데? 네. 제가 지금 이 화려한 가치다 일로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막 화사하게 팍 뿌려지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네. 약간 고즈넉한 느낌에 이런 좀 반주가 되게 잘 어울리는 이게 디바디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정갈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런 좋습니다. 느낌이 좀 들죠. 아우, 반주 기타 너무 좋다 진짜. 소리 되게 좋아. 이거 반주 진짜 좋지 않나요? 와, 예뻐요 소리가 너무. 이 마호가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반주 소리. 맞아요. 이 가격대는, 아니 이 가격대가 아니지, 100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네. 딱 이 정도가 딱 맞거든요. 아니 좋다 근데 진짜 소리. 소리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포크에 비해서는 좀 덜 화사한 느낌이 들긴 네. 하는데 오히려 매력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다가오니까 더 좋네요. 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건 좀 잡아야겠네요. 아까처럼 네. 미드를 좀 빼고요. 하에 좀 세워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이거 반주 진짜 좋다. 좋습니다. 진짜. 반주 아, 좋아요. 게... 반주 기타로 정말 최적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핑거도 좋지만 반주가 진짜 좋네요. 네. 스트로크가.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딱 꼽았을 좋다. 때 앰프 꼽았을 때는 그 뭐냐 아르페지오도 핑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건 뭐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 68만원이고 네. 올솔 마호간입니다 여러분. 그치. 최고예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센터 오브 메모리즈 들으겠습니다. 네, 센터 오브 메모리즈 기억내. 그렇죠, 기억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 이거는 한 줄 평 영상 보시는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싸다. 그리고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알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선착순이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54% 5-4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오. 오늘은 정말 4.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말 미쳤어요. 네, 미친 거 맞아요. 54. 이건 뭐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장님의 미침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장님이 또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을 좋은 할인율로 내보낼 수 있도록 사장님의 이 미침을 계속해서 독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D120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름평으로 오늘도 스쿼드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할인율이 놀라운 할인율이 적용된 기어들은 뭐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뭐 저희는 뭐 너무 좋죠. 네, 어차피 감당은 사장님이 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조건의 기타들 가지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드 오늘 52, 54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기타 꼭 장만해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